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의 임무를 저희가 뽑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누가 있는지 저희가 예시를 드릴게요. 1. 김건희 2. 이낙연 3. 한동훈 4. 이준석 5. 안철수 6번입니다. 윤석열 7번 류호정 8번 이재명 9번 이뇨한 10번 김기현 11번 천공 12번 장재원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예시가 너무 많아요 이 가운데 올해를 돌아가면 올해를 좀 회상하면서 야, 이 사람 진짜 기억에 남는다 누가 있을까요? 김준일 에디터부터 저는 뭐 김건희 여사라 1번 네, 네. 여기 이게 의미심장한 게 여기 네. 지금 취재 편의점에서도 지금 김건희를 맨 앞에 뒀잖아 1번이야 자, 우리가 그거 네. 있잖아 이게 뭐 선수들끼리 은어 야거 다 알잖아 네. V1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 V1, V2 네. V2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VIP를 얘기를 하는데 V1이 보통은 네. 이제 대통령을 V1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의 V1이야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V0라는 얘기까지 있어 심지어 V0 V0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올해 김건희 여사의 뒷얘기를 하면은 여기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뭐 전본 얘기 막 이런 거 못하겠어 내가 네 막 깊이는 못 들어가 내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용산에서 네. 벌어지고 있다 나 같이 네. 다닌 사람 누군지도 알아 저희는 웃을 수가 없어 공영방송 출연자이기 공영방송 출연자 나도 공영방송 출연자야 나도 공영방송 출연자 아니, 배지 아니에요? 와, 배지 아니에요 나이트 많이 나가고 나이가 김건희다. 김건희다. 원탑이다. 나는 원탑이다. 뭐 원탑이다.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표로 가자. 아, 보라네. 갑자기 보라네. 졸라 미건만. 욕하면 안 돼. 욕은 안 돼. 아, 욕은 안 돼. 욕은 안 돼. 안 돼. 욕은 아니야? 욕은 아니야? 아마 2023년 네. 본인도 아마 뭐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단식에다가 뭐 구속영장을 몇 번 더 갔습니까. 또 방탄 얘기를 몇만 번 들었을 거고 욕이라는 욕은 태어나서 한 100, 최고로 많이 들었던 해일 겁니다. 또 그만큼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면 2023년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방송용 멘트였어요. 이재명 대표 네. 그 박지웅 변호사 꼽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표 성대모사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아,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 아, 진짜 모양. 예,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이재명이고 저를 뽑으셨는데 우리 박지웅 변호사는 국민의힘 색깔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고. 예의가 없어. 어, 근데 예.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와, 진짜 박수 안 칠 수가 없다, 진짜. 아니, 저는 경상도 쓰는 사람 거의 하거든요. 예컨대 이명박. 진짜 매력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라. 우리가 그만해라. 마, 그만해라. 아니, 아십니까. 근데, 와, 이재명 대표는 경상도임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하겠어요. 아. 이걸 어떻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팀 하나 주세요. 뭐, 좋아해주세요. 예의가 없으면 됩니다. 되게 까칠하시잖아요. 까칠하시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부러워. 아니, 근데, 김건희 네. 여사도 사실은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화제의 중심이 되고 싶다. 근데 이제 평소에 주변에서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뉴스에서 좀 화제에서 빠지면 네. 뭔가 남북관계. 뭐, 그 다음에 동물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김건희 여사 속내도 궁금한데, 가능한가요? 김건희 성대모사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거 할 수 있나? 가능한가? 아니 그 V1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V1 그 발렌타인 아닌가? 발렌타인 아니 박준배 선배 안 웃으세요? 와 대단하다 진짜 진짜 것 같아 웃으면 안 나와 맞아 너무 잘해 웃으면 안 나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낙연 대표 있잖아요 네. 그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는 이낙연 대표 취재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 잘 그렇게 뭐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분은 아니었어요 이제 전남지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치. 근데 총리하면서 일약 스타덤으로 이렇게 올라선 케이스인데 아 정말입니까 이낙연 대표 나와주세요 예. 아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똑같다. 야, 아니 근데 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 밥 먹고 네. 이거 연습만 하루 종일. 아, 네. 친구가 없어가지고 격보고 맨날 이거 하고 있어. 격보고 연습. 아, 진짜 나 크리스마스 때도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에서 네. 반납하고 바꾸고 싶어. 뭘 바꾸고 싶어? 변호사에서 가져가라. 아, 뭘 가져가요? 좀 더. 아, 분명강 남았는데. 네. 아, 이거 하고 싶다. 네. 이거. 아니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갑자기 노래가 듣고 싶네. 아, 이거 할 수 있나? 네? 아니 노래 갖다 그렇게 욕을 하더니 뭐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오, 가사가 뭐였지? 여보, 그 가사가 뭐였지? 아, 좋아. 야, 어, 나가라고? 진짜. 어딜 자꾸 아. 나가래 저. 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그 예 커피도 네. 드시고 빵도 좀 드시면서 하세요. 네, MC 장원은 언제 오는 거야? 몰라. 우차싸. 어? 왜 안 오는 거야? 우차싸. 투표하고 있는데 네. MC 장원 어디 사는데 이제 표가 몇 번 몇 표가 있어? 아니 뭐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성하지. 아니 MC 장원 어디 사는데? 야, 얼마 전에 여기 황교안 대표 왔다 가셨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부정선거 또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꽂혔잖아. 어떻게 이렇게? 국정원에서 한번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확. 또 거 빡 받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야,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성탄절에는 아이들한테 선물도 네. 못 주고 오시긴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착한 사람한테는 꼭 선물을 줘야 되고 네. 받고 싶잖아요. 네. 예. 그 올해 내가 이분한테는 꼭 선물을 주고 싶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사람 있으세요? 아유, 우리 지금 정치인들 중에 예. 와, 진짜 다 싫은데 거의. 이렇게 싫을 수가 있는 정도로. 아, 진짜. 정말, 저도 방송 하다 보면, 한 명 정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와, 진짜. 이재명 대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왜요? 왜? 와, 오늘 진짜. 야, 야, 2023년. 야, 진짜. 네. 진짜 균형, 균형으로 가는. 대통령실 헌정방송 같아. 네. 네. 2023년, 뭐, 아주 격동의 해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울지 마라, 이재명. 이렇게. 오, 이재명 대표 언제 울었어요? 단식하면서 조금 눈물 자꾸 나는 느낌 들던데 아, 아닌가요? 짠하고 예, 짠하잖아요. 예. 예. 울지 마라 이재명. 예. 우리 김준일 대표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 이탄희 민주당 의원. 란님이 예. 지금 이탄희 의원님 올렸어요. 진짜? 예, 이탄희 의원이 최근에 이제 뭐 불출마 선언도 하고 굉장히 당에서도 이제 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뭐 왜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지난주에 제가 토론회를 한번 갔었고 이번 네. 주 목요일에 토론회를 또 가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의총 열리고 그날 쌍특검 뭐 이제 표결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걸 놓고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날 뭐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나 뭐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본인들이 무언가를 그 대표나 지도부가 내려놓고 희생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뭐 노무현의 길이었고 김대중의 길이었고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쫄보가 됐어요. 내가 너무 그게 위축돼 있다. 당 지도부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대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탄희 의원 응원하고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분들이 좀 정치 개혁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뭐 200석이 막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언론에. 근데 사실 이탄희 의원의 얘기는 200석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연합 정치로 200석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 선거를 쭉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만으로 이긴 선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에다가 시민사회 혹은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뭉쳤을 때 이제 판가리가 가능했었다. 그러면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선거 캠페인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그 깃발을 이제 이탄희 의원이 든 건데 이탄희 의원이 사실은 당내에서는 거의 지금 제정신이야 거의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뭐 이제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 막 그러니까 저는 역시 언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 정치의 방점을 찍었다면 이탄희 의원이 당내에서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김밥 사이다 준비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사이다? 사이다 어디 갔지? 아니 고구마를 주게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상황이 좀 아니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답답한 측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행정가 지자체 장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치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모든 저는 비판에서 뭐 네. 이탄희 의원 저는 비판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되게 친한 뭐 이탄희 의원 정치를 좀 더 했으면 개인적 바람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를 윤석열 정부의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지 다 1순위를 다 딴 데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모양새거든요. 그거를 좀 조율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많이 어려워 보여요. 이재명이가 뭐가 있습니까? 진행자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 진짜 똑같다. 똑같다. 정말. 최근에도 제가 이낙연 대표랑 인터뷰했잖아요. 좀 했는데 네. 약간 좀 방심하고 계속 다물었어요. 결국은 아마 제어의 라디오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계속 둘러대고 저를 둘러대고 이러길래 사퇴입니다 사퇴 12월 말까지 사퇴 사퇴하라고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근데 사퇴하면 답이 되냐고 나는 그것도 질문도 네. 더 이상 질문 못 드려서 화낼까봐 사퇴하면 그게 답이 되냐 통합형 비대위가 가지고 그렇죠. 정렬이 되나 전열이 가다듬어지냐 그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아니 사퇴가 답이 아니죠. 지금 사퇴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사퇴하면 큰일 나요. 아 사퇴하면 아니 그럼 선거를 이겼는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왜 사퇴를 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새판짜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선거를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중심이 분명하고 그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큰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진짜 무슨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중심을 바로잡고 그런데 중심이 좀 더 세야 된다. 저 일단 염색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검정색으로? 어. 아니 너무 흰머리야. 자꾸 그러면 아니 조선일보가 파란색으로 한다는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아 진짜? 자꾸. 파란색으로? 시원해. 시원해. 옛날 파란색 머리하고 구속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파란색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머리, 아니 어때요? 파란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조만간 염색한대요. 염색한대요? 뭐 들은다고 왜냐하면은 네.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로 네. 가면서 네. 거기에서 뭐 젊은 세대들 뭐 이제 비대위원으로 앉힌다 그러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머리 색깔을 바꿨거든요. 좀 하얗게 할 때도 있고 염색을 할 때도 있는데 네. 지금은 투샷이 잡히면은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지금 같은 경우에 한동훈하고 같이 잡히면은 그래서. 저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머리 염색하는 게 맞을 거야. 지금은 조금 그동안은 조금 불쌍해 보이려고 약간 이게 흰색으로 했는데 통화도 저는 빨간색 아니 근데 아, 빨간하고 파라 반씩 하는 거야. 반씩? 나랑 불안다시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네.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 그렇다고 해서 포퓰리스트가 되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스타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 나왔을 때 그 동아일보인가 칼럼에서 옷도 잘 입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로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성공하는 비대위를 이끌 건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한동훈 선대모사 한동훈 선 아유 엄청 똑같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고요. 지금은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있습니다. 아 진짜 아니 한동훈 우리가 알던 길들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음을 제가 분명히 상기하고 싶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 법조기자는 아닌데요. 아니면 질문하지 마셔야죠. 김건희 특검 네. 그렇죠 어떻게 어때요? 어떻게 어디 언론사신가요? 아 예 뉴스톱이라고 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아니 그 어 진짜 아니 아. 그 김건희 특검법을 기화로 해서 아마도 비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께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기자님만 혼자 궁금해하시면 되겠어요. 와, 아, 야. 오, 지금 우리 이 순간 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 동쇼. 예, 뭐 딴 방송들은 6, 7만 할 때만 이런데 아, 우리 방송에도 만 명. 토요일 아니 이게 지금 그럼요. 예, 크리스마스 아침. 뉴스킹 100명 와요. 정도면 최고지 뭘 그걸. 야, 부럽구만. 세상에. 나 나올 때는 그래도 좀 더 나오잖아. 1,000명 와. 나 나올 때. 야, 아니, 야, MC장은 아직도 안 왔어. 아, 야, 진짜. 오시지도 않았는데 투표 11%.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11%. 장관이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맨날 선거 조작을 얘기하는 거야. 민주당을 뽑아줘. 아, 댓글에 갓준일 박지훈 변홍사는 뭐야? 어, 복면가왕 출연 변홍사를 했구나. 예, 야,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놀랐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거라고는. 아, 목이 다 메이네. 아, 다 외로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놀았는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어우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껏 공부를 하면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딱 한 만큼 하고 이러거든요. 예상 문제. 네. 사법시험 똑같아요. 어. 사법시험도 옛날에 이제 8과목이, 2차 시험 7과목이면 큰 거 한 문제, 작은 거 두 문제 하면 캐봤자 한 20문제 밖에 안 돼요. 그걸 잘 찍어가지고 이만한 책에서 맞추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게 잘했던 건 뭐냐면 예상 문제가 답을 알고 그 준비를 했고 오히려 방법 간단해요. 뭐 아무거나 질문하더라도 다 가능해요. 니는 잘했나 이거거든요. 니가 이 말을 사기기는 이거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어떤 답도 할 수가 없거든요. 김건희에 대해서 특검법. 저는 인생 최대 위기고 요거는 극복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저도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빠져 안 빠져나가겠지? 이거 어떻게 될지 난 너무 궁금해. 아니 근데 실제로 누가 한동훈 비대위를 띄웠을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대가 많았고 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이길라면 유승민 가야죠. 그러니까 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 너무 이 비중을 뭐 2대 8이다, 3대 7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영남 중진들은 거의 다 반대했다고 보면 돼 사실은. 예. 대부분 많이 반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을 사실 아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그렇거든요. 누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은 나머지는 침묵의 나선형 이론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목소리가 잦아드는 건데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선거를 정말로 한동훈으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 왔을 때 아마 아무런 그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공천 다 날아갈 것 같다. 특히 영남은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은 한동훈이 오는 거를.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이게 본인이 잘 싸울 수 있는 전장이 아니다 여기는 이번 총선은 왜냐하면은 차라리 대선이면은 뭐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매력이나 뭐 본인의 비전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민청 얘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이민청에 관심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 이민청. 그러니까 뭐야 이민청이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더 아꼈다가 본인이 잘 싸울 수 있는 전장을 택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이슈를 못 끌어갑니다. 장관 국무위원이면 그래도 난 이거만 하겠다. 이민청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이민청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질문을 합니다. 본인 이슈에 끌려 들어오거든요. 이슈는 이제 그냥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하면 무슨 대답을 할 겁니까? 디올 명품이죠? 이렇게 답합니까? 구찌랑 비슷한 명품이죠? 더 이상 답할 게 없습니다. 라디오 그만하시려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와 그렇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을 한동훈 장 헤쳐나갈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살려고!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난 궁금한 내 진행자로서 그러고 내 꿈이 한동훈 한번 불러서 인터뷰 한번 해보는 거. 박지훈 변호사님? 뉴스킹 몇 년 하셨죠? 1년 6개월 했는데요. 좀 길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유선 정보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야, 좋다. 야 좋다. 진짜. 좋다. 야, 진짜 훌륭하다. 진짜 이런 제가 그냥 웃느라고 질문을 이런 잊어버렸어. 아, 1년이 넘었군요. 1년 반이고 예. 진짜 저도 생각보다 오래 하고 있고요.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가장 오래 했던 게 1년 넘게, 1년 정도 한 게 MBC 라디오. 그것도 생각보다 6개월 전부터 네. 이 잘린다는 게 있었나.
아니 PD가 내 눈을 안 마주쳐. PD가? 어, 볼 때 야, 이거 잘렸구나 벌써. 외면을 하더라고 이제. 그것도 그래. 1년 갔는데 네. 1년 지금 2년 다 돼가잖아.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박지훈 변호사에 대한 평이 YTN 안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네. 이만한 진행자가 없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댓글로 아 제대로 된 보수 진행자 등장했구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대구 마시니까 와싸 또 쓰겠구나 또 쓰겠구나 하여튼 하여간 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최고의 패널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 아침에 진짜 제가 넋을 놓고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 점은 좀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부산 엑스포 결과예요. 119대 29.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유. 진짜. 제1호 영업사원. 올해를 지나면서 제일 기가 막힌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체로 박빙 승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신문 보도에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로마를 등에 업고 이기는 전략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나도 기대했어. 나도 그걸 기대했는데 나도 기대했어. 나도 아니 형 이제 준일이 형이나 네. 우리 방송하면 아주 정상 언론에서는 못 이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아주 이상한 언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그 결선까지 가고 결선에서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게 딱 보도 나오니까 처음에는 아 새끼들 헛소리하고 앉아서 하는데 나중에 내가 기가 이제 먹어가지고 은근히 기대하게 돼. 아 결선은 가겠지. 결선은 가야지 이거 당연히. 근데 29를 보는데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국민한테 반정선거 나가가지고 두 표 받은 거야. 떡볶이나 먹어요. 아, 얼마나 맛있냐고. 아니 그 재벌 청소 누구나 안 먹던 내가. 자 저거나 그거 봐. 그 저기 막 먹다 이래 먹다가 그 김동관. 걸렸어. 걸려가지고 막 하나에서 발 그 공식 기자회견 아 그거 보도자료였어. 그 전에 많이 먹었다. 그 전에 계속 먹었다. 안 먹는 게 지켰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안 먹었어 진짜. 네. 들고 있다가 표정 보니까. 김동관 씨하고 네. 근무를 같이 했잖아. 또 통역 장교. 예. 너무 관리가 있을 때. 예. 아 거기는 스파게티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떡볶이 아니고 떡볶이 아니고 스파게티. 이재용 회장처럼 해야지. 그분은 또 구치소 갔다 온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또 가면 안 돼. 구치소 갔다 오면 또 많이 먹거든. 일반인들 일반 음식도 먹거든. 소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김동관은 몰라 아직. 갔다 와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한번 갔다 와야 돼. 아니 근데 사실 재벌들 데리고 이렇게 쭉 병풍 세워서 떡볶이 먹고 그리고 또 파리까지 가가지고 술 아니 뭐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그냥 술자리라는 표현 자체는 너무 과도한 거고 만찬을 그냥 한 거다.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짝 얘는 저는 술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네. 준일이 형이나 뭐 우리 이상민 씨는 그렇게 많이 안 드시지만 네. 저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변호사하고 하루에 3번씩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에 3번? 7시, 9시, 11시 이렇게. 7시는 밥하고 같이 먹고 9시, 11시 이제 연예인들 모임까지 이렇게 착착착 하면서 너무 즐거워 그래도. 그 다음날 돌아가고. 난 약간 이해돼. 이렇게 아쉬울, 이렇게 좋은 날 술 안 마시면 뭐하나. 그렇지만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나는 그건 아니잖아. 나 아무것도 똥꼬리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면 술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 썼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한나땡 아니다. 그러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술을 먹지만 한동훈 술을 먹지 않는다. 그 최고의 장점으로. 근데 아마 생각해보면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많이 대통령이 되면 술 마실 것 같아요? 아, 저 안 마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마실 것 같거든요. 저 많이 못 마실 것 같아요. 나 하다못해 뉴스킹 진행하다 잘 안 마셔요. 뉴스킹 진행하면 아침에 이제 5시쯤 나와야 되니까. 그 100명 이제 나오시는 보러 이제 그분들 만나러 가는데 그 전날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그러니까 5일간, 6일간 안 마셔요. 금요일날 마셔도. 하다못해. 하다못해 뉴스킹.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못해 제대로 들어 출근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할지 아니 이렇게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라디오 하나 하고 싶어요. 미안해. 근데 그거는 진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출근을 체크하시는 시민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매일같이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못 보지만은 맞아. 경호원이 따다다닥 이렇게 가리는 거를 보면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안다라는 거야. 두 번 중에, 그러니까 한 번은 늦는다. 그분 주장으로는. 그렇지. 네, 그분 주장 두 중에 50% 확률로 늦는다라고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뭐. 심각한 거 심각해요, 내가 보기엔. 나는 진짜로. 그런 거는 공개정보 청구가 안 됩니까? 정보공개 청구. 아, 그게 안 됩니까? 그거는 보안사항이다. 보안의 사항. 대통령의 보안.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16, 몇 년이지? 12년인가? 12년. 한 번 더 지각하거나 조퇴한 적,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성실하다. 대학교, 군대, 아, 군대 결석하면 저기 탈영이 됩니다. 군대 10년간 대기했거든. 그 나는 이렇거든. 나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형도 그렇고. 그렇지. 이상민은 좀 아니, 심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진짜 성실한 분들이에요. 네, 진짜 성실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아침 7시에 나왔던 김준일 대표가 밤 11시에 YTN에 또 나와 텔레비전에.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성실성이 있지 않으면 이 업종을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만 그거는 사실 나의 약속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청자, 청취자하고 약속한 거죠. 그렇죠. 이 시간 또 안 오고 있는 장원 같은 애들도 있지만. 네, 우차싸! 아직까지 안 오는 장원 같은 애들. 100%는 약속 지켜요, 100%는. 우차싸 안 지키잖아요. 그거는. 시장원은 온대요? 어디야? 왜 안 와? 어디야? 들어가자고. 아니. 우차싸 집에 들어가래요. MC장원이 11%입니다, 11%. 11%. 어디도 안 돼, 11%.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아, 이상민은 얼마 차이 안 나? 뭐야 이거? 아, 이상민은 너무 어색한 투표 하시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이 술 마시다가 박성민 의원한테 하루 종일 방송을 통해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20번. 와, 이거 심각하다. 아니 이해는 돼요. 저도 이제 술 먹다가 전화. 술 먹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전화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안 해야 될 전화가 뭐냐면 연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아, 헤어지는 저는 연인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저는 남자들 전화를 걸어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되게 끊고 나면 이제 저 잡혀 있잖아요. 되게 후회를 해요. 전화를 하면. 박성민하고 둘이 20번 통화했다는 거는 아마도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거고 박성민 끊었을 것 같아. 받기 싫어서 끊고. 아이고 띠우뚜뚜뚜 이렇게 끊었는 것 같은데 계속 전화가 괴롭혔던 것 같아요. 뭐 네덜란드 통화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괴롭혔던 것 같고. 남자끼리 그리고 20분 통화하기 쉽지 않아요. 20번. 할 수는 있어요. 20번. 아, 20번도 쉽지 않아요. 할 수, 20번. 할 수는 있어요. 박진영 변호사님은 통화 한 번 안 하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도 다 마음을 알죠. 전화번호는 있나 모르겠다. 그걸 좀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는 조금 박성민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나는 20번까지 했을까, 설마? 좀 부풀렸을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안 한 거는 아니고. 근데 나랑 20번 할 수 있어? 전화 통화? 아니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네. 이빠이 취해 많이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네. 그러더니 네. 형. 네. 형 팬이 여기 있어. 어? 바꿔줄게. 아 그런 거 많아. 그런 거 많아. 갑자기 술 먹다 전화해서 팬이라고. 팬이라고 바꿔주고.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거 한 번이지. 20번씩은 네. 할 수 없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거를 이제 김주환 논설 실장이 CBS에서 한판승부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박성민이 대통령을 좀 팔고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얘기를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조금 왜냐하면 입지가 불안해진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기현 당대표 그때 막 당에서 막 이제 하태경이나 막 이렇게 막 비판할 때 그때 네. 초선 의원들이 막 붙어가지고 그때 막 옹호했잖아요. 그때 최춘식이 뭐 자살 특공대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박성민도 김기현 대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김기현 날아갔잖아요. 네. 박성민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윤심을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윤심이 김기현 지키기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박성민이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멘붕이 왔다라는 거야. 멘붕이 진짜 박성민이.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조변석계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 저녁이 달라. 너무 신기했어. 왜? 친윤의 그 사람들은 그 난리를 쳤다가 저렇게 조용할까. 그러니까. 과연 시그널, 인요한도 이랬다 저랬다, 김기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게 논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김준일 대표 얘기도 들어도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 나를 돌이켜봤어. 내가 술 먹고 한 행동을 생각해보니까. 술 먹고 한 행동. 이야, 술 먹을 때 오 하다가 깨면 X거든.
야 김기현이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아, 김기현 아닌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게 아니고 내가 아니 근데 비판 아니에요. 뭐 술 먹 아, 같이 술 좋아하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내 느낌은 뭐냐 그게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술 마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시그널을 박성민이 예를 들어서 밖을 듣고 아니면 김기현 대표 쪽이라고 듣고 국정을 뭐 할 거 아니에요. 당 움직임을 그래 할 거 아니에요. 인명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깨보면 아이거든. 특히 10시쯤 되면 제일 후회해요. 10시? 10시쯤 출근하고 해장 딱 할 때쯤 땀 팍 나면서 아씨 김기현 나 잘못했네 큰일 났네 이런 애거든. 이런 애거든. 이런 애거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술 마시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 이제 뭐랄까 일관성이 없다는 소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가 뒤집고 이 얘기했다 뒤집고 막 이게 술 때문인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게 사실 우리가 막 장성철, 김준일, 막 네. 유명한 뭐 장윤선 기자님, 뭐 이상민 아주 유명한 평론가들이 암만 아, 얘기해봤자 네. 답이 없어요. 맞아. 이준석도 몰라. 그 똑똑한 이준석 대표도 몰라. 하버드도 몰라. 하버드도 몰라. 몰라. 그래서 내가 일반인 물어보니까 술꾼이 정확하게 알더라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와 그거 당연하지. 나 술 먹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니까 한 거지. 아침에 깨리 후회하고 한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아 큰일 났어. 아 나랑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그 술 때문에 결정이 막 조변석게 하고 막 이러면 이거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한 결정 저녁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 근데 오늘 제 얘기는 없나요. 안철수 좋습니다. 아, 저는 선물 받고 싶은데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서 가만히 있었고 또 이준석 싫다고 해서 제명운도 했고 또 건너편에 있는 분 아 이리 오십시오 국민의힘 가자 하고 이낙연한테 손 내밀지 않았습니까. 시키는 거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안철수 선물 받기에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코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망입니다. 공천 좀 어려워 보여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 공천을 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구. 네, 아 지역구인데 아이고 불쌍해라 우야노. 우야노. 오 말씀드리는 순간 MC 장원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도 박수 안 쳐. 아, 엠자. 네가 사람이냐? 방송 끝나기 전에 왔어. 야, 방송 우리 9시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아, 진짜. 예. 안녕하세요. 취재 편의점 2부 패널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부의 시작을 알립니다. 야, 진짜.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승민 씨. 아, 우리 N 형. 제가 아, 진짜. 제가 항상 우리 N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래? 중립에 밑줄을. 아, 저 오면서 봤는데 아,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선명한 제가 봤을 때 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선명한 파란색 맞습니다. 포크왕이 네. 5주도 안 한데 11%야. 아, 이상민 씨가 몇 프로예요? 거의 한 17% 이상민보다 이길 난 점점 빠져. 왜 빠진 거야? 아, 이제부터 한번 달려봅니다. 네. 자, 이상민 씨 제가 충분히 핸디 드렸으니까. 무차사 아닙니까? 무차사. 아, 나 개콘이에요. 개그맨 선배 임마. 기수 없어요. 아 그래? 기수 없어? 야, 아 세다 세. 예. 아 자다가 오신 거야. 야 이 시간에 왔는데 안 자다 왔을 리가 있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혼입니다. 미혼입니다. 네. 미혼입니다. 아, 아니 근데 그 되게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왜 장윤선 기자 아니 이제 저희가 섭외 전화 드렸을 때 네. 아 장윤선 기자 꼭 만나보고 싶었다. 아. 그래놓고 47분에 온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전화 받았을 때는 장윤선 기자님이 나를 엄청 궁금해하시고.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처음 봐요. 저 너무 보고 싶어. 네. 처음 봐요. 너무 듣고 아니, 저는 항상 언제 봤냐면 짤짤이 쇼에서 봤어요. 짤짤이 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아쉬워. 네, 재밌었는데. TBS를 응원합니다. 그 채널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사가요. 우리가 사갈까? 편의점이 사갈까? 편의점에서 하자.
편의점 진짜... 짤짜리. 편의점 짤짜리로 하죠. 네, 아이, 아, 진짜. 저는 뭐 무조건 그러면 출연하겠습니다. 아, 진짜 와. 너무 재밌었는데 아,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네. 저희가 뭐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 21세기에 2023년도에 네. 네? 대통령 바뀌었다고 시장 바뀌었다고 막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TBS가 없어지게 생겼어 TBS 지금 방송국이 없어지게 생겼어. 진짜 위기입니다. 네. 지금 뭐 재판도 각한가 돼가지고 안 되고 아마 그거 안 되는 이상은 민영으로 팔 시간도 없고 퇴직금도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송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장원 씨도 출연 안 하시죠 이제? 네. 다들 뭐 TBS 출연하게 하던데. 네. 아니 뭐 진짜. 대선 되자마자 네.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네. 여기 중립형이랑 중립형이랑 저랑 하던 방송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시사 방송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죠. UBS에서 하던 방송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었어. 저는 그래도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우리 N형 있어가지고 갈 줄 알았어. 근데 야, 바로 없어지더라고. 놀랍게도 선거 결과 나고 다음 날. 다음 날. 두 번 더 찍고 끝낸다고. 두 번의 의미는 뭐야? 왜? 두 번은 서비스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정비 시간 같아요. 정비 시간. 그러니까 방금처럼 일단 없애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일단 다음 걸 해야 되니까 두 번. 더 놀라운 건 그 OBS 프로가 사실은 4회 정도 하다 할 프로인데 12회 하다 2년을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왔어요. 그때는 좋다고 OBS를 춤추서 와가지고 우후 저 방송 좋은 잘 되는 방송이다. 그러더만 그 3월 9일날 2022년이죠. 22년 3월 9일날 10일날 녹화가니까 이 뒤에만 더 찍고 말겠습니다. 이게 야. 무서운 게 네.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가 전달된 것보다 알아서 이제 알아서. 움직이는 알아서. 사람들. 맞아. 그런 사람들이 네.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도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지금 제가 대부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 그렇죠. 국민의힘 대부분이 이산인가 했다가 바로 그게 또 그게 지금 위기인 게 국민의힘이 그 단체방 단톡방에 예컨대 핵심들 이용 박성민 몇 명 있잖아. 네. 이 안테나가 부러졌다는 거야. 아니 뭔지 미치겠다는 거 싶어서. 아니 이용님 뭐 하느냐. 뭘 알고 있냐 이렇게 난리가 났대. 아니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진짜 재밌고 황당한 얘기가 그 진보 패널들하고 다르게 보수 패널들은 약간 오다를 받아요. 약간 오다를 받아가지고 오다 받아서 야 오늘 누구야 그러면 누구를 미는 이런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침에 어떤 보수 패널 얘기인데 아침에 두 회차를 원희룡을 밀었다는 거야. 비대위원장은 원희룡입니다. 절대로 정치경험 없는 한동훈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밀었다는 거야. 그런데 점심 무렵에 전화가 왔대요. 야, 한동훈이야. 그래서 오후 방송, 저녁 방송은 바로 바꿔서 한동훈으로. 그래서 많이 볼 것도 없대. 이용호 의원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얘기했다. 후회한다.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정치를 뭘로 하는 거냐. 진짜 웃기는 상황인 거죠. 아침에 원희룡 밀다가 오후부터 한동훈이 자기 안에 자아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또 진보 패널인 저한테 신고를 해요. 우리가 투덜투덜하면서 다 얘기했잖아. 맞아. 네, 의외로 막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 네. 정상이 아닌 가운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정상을 위해서 이렇게 정상의 토크킹들만 네.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네,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 네. 좀 늘었어요? 위기인데 이거 야. 20만의 자격이 있어. 아 감사합니다. 13,000명이야. 야 지금 보니까 박지훈 덕이야. 야 박지훈 변호사가 진짜 온몸으로 진짜 박지훈. 아, 전 극중이 극중.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정부 관계자 보시면 저는 빨간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빨간색이에요 저는. 지훈 형 덕이라고 하기에는 네. 본인 방송 동접자가 너무 100배 많아 지금.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장윤선 기자님이 이제 채널 운영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걱정했던 게 저는 시청자 청취자의 입장으로 장윤선 기자님의 말을 듣고 싶거든. 근데 이제 진행자가 되면
패널보다 말을 적게 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전 그게 좀 걱정되는데 기우였더라고요. 그런 말, 또 말씀을 막. 그래서 요즘은 좀, 말이 많아. 좀 줄이시는 게 어떤가 쪽으로 좀 봐요. 말투가 있거든. 취재를 해보면 이런 거고요. 말씀인 즉, 뭐 이게 있어요. 하나만. 맞아. 누가 돌락 하자고도 못 돌아. 장성진 이상 돌아가고 지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아보잖아. 저 같은 사람은 장혜성 기자님의 말을 듣고 싶어서 패널로 출연하시는 방송선 다 찾아보거든요. 네. 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하는 방송 들어보면 다 장윤선 입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대로 떠다가 그대로 전혀 일절 가공 없이 그대로 떠다가 갔다 하는 얘기도 많거든요. 아니 헬마가 저랑 네. 수요일에 인경빈. 방송을 같이 해요. 임경빈. 네. 임경빈 씨 같이 하는데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안 가. 계속 물어봐. 그 다음에 밤에 또 자기 방송 가잖아. 그 방송 가서 얘기하나? 남천동. 예. 지훈이 형님도 패널로 봤을 때 이 진가가 발휘되는 스타일이시죠. 맞아요. 진행자가 되면 너무 이제 네, 자중하시니까. 호방 같아가지고 불안한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네. YTN 진행자입니다. 중립을 추구한 YTN 진행자. 민영화가 되더라 중립입니다. 어디지? 유진 가져가! 남자하세요! 전 중립이니까! 니가 가져가! 지훈 변호사가 진짜 대단하다고 나는 느끼는 게 방송을 굉장히 여러 개죠. 지상파도 하고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진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 형님, 제가 방송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문을 외워. 야, 정신 차려. 이거 지상파야, 지상파. 이러면서. 네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 완전 지상파. 어떤 짓도 하지 만드는데. 네번 때려. 욕도 하지 말고 어떤 짓도 하지 말고 극중 유지해라. 그리고 약간 재밌게 갈 때 세번 정도 때려. 약간 조금 틀어줘도 되거든. 그리고 유튜브가 있고 완전 요런 데가 요런 데가 재밌다. 밑에. 자 이제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진짜 너무 웃긴다. 아, 대단한 진짜. 아, 정말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이제 M장이 좀 나설 때예요. 네, 네. 저는 지훈이 형님의 저런 이게 이 다채로운 모습, 방송의 이 여기가 어딘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딱 맞춰가지고 이게 맞춤 방송하시는 게 대단한데, 아 저는 좀 선명한 모습이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인 테마주에 들어갔다 지금 큰일 나 있죠. 나는 이 사람과 운명 공동체다. 함께 간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갔어.